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에 올렸던 게임기 플레이 영상을 컴퓨터에 연결해 녹화하거나 방송하는 방법 영상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게임기, 컴퓨터, 가장 중요한 캡처보드, HDMI 선, USB 선이 필요합니다. 이두 개의 선은 캡처보드 구매하시면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컴퓨터 사양입니다. 2015년 출시한 맥북 프로 13인치 모델이고요. CPU는 인텔 i5 2.9GHz 이지만 2015년 프로세서니까 아주 구식이고 메모리는 8GB, 그래픽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장 장치는 SSD입니다. 참고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위치 거치대에 전원선과 HDMI 선을 꽂습니다. 이 HDMI 선은 캡처보드의 HDMI 인에 꽂습니다. 그럼 이쪽에 신호가 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USB 선을 이쪽 옆에 보시면 C타입 단자가 있거든요. 여기에 꽂습니다. 이렇게 꽂으시고 컴퓨터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준비는 마친 셈입니다. 캡처보드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방송 녹화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보통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저는 게임 캡처 HD를 씁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두개 꽂아 신호를 입력합니다. 신호를 입력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뜨죠, 자동으로. 이제 프로그램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녹화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으로 녹화할 수 있고 스트림 버튼으로 저기 보시면 스트림 버튼으로 방송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 설정은 이곳에서 하시는 거고요. 이쪽에 퀄리티도 있고 해상도 설정도 있습니다. 방송은 이쪽에서 계정을 연결하여 이 버튼을 누르시면 방송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컴퓨터 한 대로 영상 신호를 받고 녹화를 하고 게임 화면도 이것으로 보지만 별도의 큰 모니터, 텔레비전으로 게임을 즐기고 싶으신 분은 이 캡처보드를 보시면 이곳에 HDMI 아웃이 있습니다. 이 아웃에 HDMI 선을 꽂으시고 텔레비전이나 큰 모니터에 꽂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게임은 텔레비전이나 그 별도의 디스플레이를 보며 즐기고, 녹화, 방송, 채팅창 등은 이쪽 컴퓨터로 하면 되겠죠? 캡처보드의 선택은 윈도우를 쓰시는 분은 적당한 브랜드 아무거나 다잘될 것입니다. 다만 저처럼 이런 맥 컴퓨터를 쓰시는 분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엘가토 HD60S 시리즈 에버미디어 GC553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게임 녹화 방송 되세요. 얍! 그리고 전에 어떤 분이 여쭤보셨는데 이걸 큰 화면으로 볼수 있냐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도 플레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얍!